전체 차렷. 차렷. 농담이고. 안녕, 반가워요. 재렉이에요. 오늘 할 콘텐츠는 간만에 돌아왔죠. 다시 할게요. 말 꼬였네요. 안녕, 반가워요. 재렉이에요. 오늘 할 콘텐츠는 같은 엔딩 다른 웹툰인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.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던 콘텐츠였는데 아무래도 이 콘텐츠는 할 때마다 만화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로바로 하기는 힘들어서 좀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.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엔딩컷이 같고요. 엔딩컷은 빵님이 그려주셨습니다. 재미를 위해서 과정은 녹화를 안 하고 완성본만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아무래도 만화를 이제 두 명에서 그리다 보니까 뭐 만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. 그런데 누구 만화가 더 낫다, 누가 더 잘 그렸다 이런 말은 자제해 주시고요. 비하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둘 다 또 간만에 다른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만화를 지금 그리는 거라 퀄리티가 많이 구릴 수 있다는 점은 네,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엔딩 컷은 이 옆에 보이는 결혼해주세요 라는 요 컷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. 이거 녹화하기 전부터 우리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을 서로 하고 있었는데 가당님 심정 좀 얘기해주세요. 정말 어떡하죠?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. 너무 심란하네요. 결혼 엔딩을 결혼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거네. 결혼해주세요. 그니까 결혼? 여하튼 저희가 어떻게든 만화를 그려와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들 저희는 노래를 듣고 들으면서 좀 자유롭게 만화를 그릴 예정이라 한동안 안녕, 좀 이따 봐요. 안녕. 자, 여러분들 저희가 다 그려왔고요. 그려온 사이에 12시가 지났어요. 다음 날이 됐어요, 그리다가. 아, 근데 이번이 지금까지 했던 같은 엔딩 다른 웹툰 중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결말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저도요. 왜 따라하세요? 누구 거 먼저 볼래요? 아, 너 거 너무 기대되는데. 그럼 너 거 먼저 보자. 내 거? 어. 아, 오케이. 저희도 이거 서로 각자 뭐 그랬는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번이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. 중요한 데서 끊겼어. 아, 개미하게 일부러 얼굴 안 보여주시네요. 아, 그럼요. 아, 이거 제가 그림에 의미가 없어요. 셋이 아, 그래가지고. 그래서 얼굴을 좀 가렸지라. 아, 이때부터 딱 눈썹부터 셋이 반 같다. 아, 근데 시점은 약간 반지 시점으로 먼저 시작하네요.
네, 주인공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중간에. 아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아유 부끄러워가지고. 그래서 아, 이제 네. 반지에 그 저 사람 반지도 네. 저주가 풀리고. 저 나도... 그게 너무 웃겼어요. 뭐요? 이거 여기 뭐지? 그 모습이 이 모습이다. 한숨 쉬는 중. 한숨 쉬는 거였구나. 네. 아, 근데 너무 웃기네요. 아, 재밌는데 왜? 아, 괜찮나요? 어, 괜찮아. 중간에 이제 바로 고백해버리게 저랑 결혼해주세요. 바로. 아, 제 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기대돼요. 끝입니다. 헐, 대박. 아 이거 이렇게 끝났구나. 네. 와 상관없네. 반지 바꿔치기 해가지고. 그렇습니다. 와 바꿔치기 한 사람이 알고 보니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. 아 나 되게 수상 적었는데. 아 이것도 되게 수상 적었네. 아 수상 적었어? 어 바꿔치기 엄청나잖아. 어 네. 네 잘생겼다. 아 이때. 어 아이고 슬쩍 맞아 아 슬쩍 해가지고 한 다음에 얼굴 홀리게 딱 하고 아 엄마 그래서 쓱 챙기는 그래 다른 걸로 이쪽 손에 이제 넣고 반대 손으로 꺼내가지고 그니까
너는 딱 알았지. 봤는데 빡치게 윙크 이렇게 전 노잼으로 그렸습니다. 아,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아, 엔딩 저기 잘했다. 아, 엔딩 마지막에 엔딩이 너무 어려웠어. 야, 이번 거 너 완전 복 받았네. 세시바한테도 어? 고백하고. 근데 결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. 그지? 여기도 사기꾼 겸 배우한테. 그니까 약간 그건데 얘는 그 반대 세력에서 일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린 건데. 반대 세력. 궤도 느낌이지. 아유, 이번 엔딩 너무 진짜 힘들었고요. 보는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제사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즐길지 모르겠지만 아,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. 제 거 많아. 저도요. 후, 엔딩 교정 해주세요. 재미가 있었다. 재미가 있었다.